야, 이 자식들이. 가봐. 서총리, 내 말 좀 들어봐. 어? 어떻게 니놈이 내 딸을 40년 우정이 원수만도 못해. 야, 이 새끼야. 내가 일부러 그런지 알아? 너, 네가 싼 똥치우느라고 이 지경이 된 거 아냐, 이 새끼야. 뭐라고? 아이고,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딸 때문에 전전긍긍. 내가 니놈이 좋은 아빠 코스프레 하는 동안 니 딸년 객기 막느라고 얼마나 애가 타는지 알아, 이 새끼야. 개자식이 그러고도 잘했다고. 야, 이 새끼야. 이 땅 바꿔서 만약에 내 자식이 널 집어쳐놓는다고 그랬으면 너는 벌써 내 새끼 죽여버렸을걸. 이 새끼가 사람을 어떻게 보? 내가 너 같은 줄 알아. 아이고, 웃기고 자빠졌네. 사람을 두식이나 죽인 새끼가. 이 개자식이 어디서 헛소리야. 내가 언제 사람을 죽여. 야, 이 장난피야. 나한테도 거짓말을 해. 안 죽였냐? 안 죽였어. 이 자식이 감히 날 음해. 감히 대한민국 경제부총리를 능멸해. 아이고, 아주 미쳐버렸구나. 혼자 보기 아깝다, 야. 이 개자식이 내 뒤통수를 짜. 뒤통수, 너, 내가 제대로 뒤통수 한번 쳐볼까? 너, 하루 동안 내가 연락이 안 되면은 니놈이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가 검찰청으로 날아가게 돼 있어, 이 새끼야. 뭐라고? 40년간 니똘만 일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? 나, 니놈의 구린 구석 내가 샅샅이 다 알고 있거든. 구린 구석? 무슨 증거라도 있다는 거야? 왜? 증거가 있다니까 겁나냐? 이 새끼, 이런 새끼가 무슨 경제부총리가 되겠다고. 대령도 너보다는 총리님이 훨씬 낫다고 얘기했어, 이 새끼야. 거짓말하지 마, 이 새끼야. 이빨 빠진 호랑이한테 대령이 미쳤다고 투자를 해. 영감탱이가 뭘 챙겨줄 수 있는데. 꿈 깨라. 어? 너는 뭘 할 수 있는데. 네가 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? 야, 이 새끼야, 어림도 없다고 대령이 손가락에 장을 지신다더라. 개자식! 내가 너랑 동섭인 줄 알아! 개새끼! 잠깐! 살려줘! 내가! 개자식!